자, 이번에 우리 홍정혜 선생님 해오신 작품이 장아찌입니다. 제가 장아찌를 세 가지 시킬까, 다섯 가지 주문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아찌가 딱 해놓으면 다른 데 묻혀버려요. 묻혀버리기 때문에 선생님 작품이 세 가지면은 폼이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고생하라고 이렇게 많이 한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나 뭐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열 가지를 다섯 가지씩 해보시라고 했는데 11가지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초과 달성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는 케일. 예. 접대 우리 케일 한번 장아찌 한번 해가지고 내가 맛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잠깐 뭐 한눈 파는 네, 사이에 싹 없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다 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케일 장아찌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화금 체질을 위한 장아찌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화금 체질을 위한 장아찌 소스. 그죠? 장아찌 소스라기보다 그러니까 장아찌 간장이죠, 그죠? 간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재료를 넣고 각각 뭐 뿌리에 엿는 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예, 좀 진하게 했고 잎사귀에 엿는 거는 좀 연하게 한다든지 요렇게 해 가지고 약간만 간 조절을 해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요거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 볼까요? 이제 간장을 집 네, 간장으로 당연히 장아찌 예, 간장을 하셨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화금채에 끄는 옥죽하고 네. 당귀를 넣고 검은 예. 콩을 넣고 네. 그래서 우린 물에 어, 합쳐가지고 옥죽.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하나로 거의 같이 했는데 조금 톳나물 같은 경우에는 적국장 있지? 조금 더 추가를 조금 하고, 추가하고 까나리 액젓 좀 추가하셨나? 까나리 그렇게 액젓 할까요? 좀 추가를 하고 이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이제 많이 넣을 때또 한번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소스는 거의 같이 해서 조금씩 첨가만 한 그렇죠. 걸로 장아찌 간장을 잘 만드셔요. 그래서 제가 장아찌 간장 저번에 딱 먹어보고 너무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좀 주문을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기에 만드신다고. 아,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웬일이니 싶으셨을 건데 이제는 자신 있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볼까요? 그럼 요 콩이고 검은 콩으로 하셨고 요는 브로콜리고 요는 우와 더덕입니다. 더덕입니까? 아, 더덕인데 요렇게 썰어 놓으니까 예, 아주 더덕이네요. 아, 더덕. 더덕 자체가 달콤해서 맛있어요. 자, 여러분은 양송이 양송이 버섯을 저 당긴 거를 하나 끄집어내서 우리가 보통 장아찌다 그러면은 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조금씩 뜯어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장에 넣어서 이제 찌를 만들어 가지고 먹다 보니까 짜다 이랬는데 짜다이. 지금 요거는요 제가 지금 맨입에 먹으면서 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하나라도 더 집어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토시입니다. 요거 톳나물로 하셨는데 톳나물 저도 참좀 바닷가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삭아삭하고 요 밥만 딱 있으면 아 이거 장아찌가 많아서 정말 조금만 들어놓고 또밥한 그릇 뚝딱 할것 같습니다. 아, 브로콜리도 지난번에 제가 먹었을 때 맛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밥이 없는 게 이걸 다 맛을 보기가 좀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만 먹어봐도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 고소합니다. 아, 뭐지? 제가 지난번에 느껴본 맛이 여기에 있어요. 콧나물에서 납니다. 고소한 맛과 함께. 채소 만들 적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뭐 사과도 넣고 뭐 양파도 넣고 여러 가지를 채소를 만들어서 직간장하고 섞어서 자, 그 간을 잘 맞춰 놓으면은 장아찌 간장 맛있게 해서 언제든지 그죠? 재료만 딱 있으면 해줄 수 있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 먹고 싶지만 밥에 싸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이제 화금 체질 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얘가 원정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목 체질 거는 네 개를 했거든요. 네 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거 네. 봄동 장아찌예요, 예, 그죠? 아, 어떻게 이런 봄동 장아찌를 생각하셨어요? 예, 맛있을 것 같아서 아, 케일도 되니까. 네. 예, 예. 아, 이렇게 너무 이뻐요. 여기 보니 요거는 네, 요거는 방풍이고요. 예. 요거는 쪽파. 쪽파. 이거는 예, 쥐나물 깻잎. 아, 예. 예, 맞아요. 요거는 예. 수목 체질에 잘 어울리는 거고요. 예, 얘도 이건, 간장은 예, 좀 다르네요. 예. 금은콩에 예. 배추하고 황기를 우려서 아, 나머지 예. 채수물하고 합쳐 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그거 요거는 장은 조금 먹어 보겠습니다. 저쪽에다 제가 장을 찍어 먹어 봤어야 되는데. 맛있어요. 예, 집간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 아, 예. 예. 정말 잘하셨다. 예. 내가 지금 이걸 평가를 하면서 또 생각한 걸 이거 하라고 내가 정말 잘했구나. 특징을 잘 잡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멋진 솜씨를 숨기지 마시고 예. 앞으로 많은 사람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봄동 장아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 예. 아, 예. 한번 먹어볼게요. 생이잖아요. 예, 생입니다. 어. 장아찌 다 생이죠? 예, 장아찌 다 생. 아주 특이한 맛입니다. 예, 배고프시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 어, 너무 고소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개 더 먹겠습니다. 맨님이지만은. 맛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쪽파 장아찌거든요. 쪽파는 조금 예. 맵죠. 예, 그래서 나중에 예, 밥하고 예, 먹으려고 예, 예. 어, 하시면서 느낀 점이 뭐 있을까요? 아, 집간장으로 찐간장을 안 사고 집간장으로 만든다는 걸 좋았는데 예. 재료를 참 채수할 때 너무 많은 것을 넣었거든요. 네, 예, 아 그러셨어요. 뭐, 예, 재료 여러 가지 예, 예,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예. 예. 뭐 여러 가지 할 수 예, 있고 아침에 그죠? 뚝딱 다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장아찌 이렇게 사실 장아찌가 짜다는 개념을 저희들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쪽파 있으면 쪽파도 네. 데치지 않았고 그죠? 네, 생쪽파를 가지고 요래 네. 말아가지고 예. 어제 저녁쯤 내지는 하루 네. 정도 딱 쟁여놨다가 예. 드시면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것도 이제 방풍은 좀 새파랬는데 좀 지나면서 예.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서 이렇거든요. 예. 여러분들 아, 황세란 발효연구원으로 황세란 유인균 발효연구원으로 오세요. 이런 거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네, 네. 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작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